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거주주택을 팔기가 무서우신 분들 많으시죠? 이 영상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안전하게 거주주택을 팔려면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우리가 보통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하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난 당연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비과세가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체크하실 부분이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주주택이 요건을 충족했느냐 한 거하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그 임대주택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다시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가 됐을 때, 뭐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 같은 이렇게 말소가 됐을 때 그때 요건을 충족했는지, 또 한 가지는 이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으로 철거됐을 때, 자, 이때 요건을 충족했는지, 세 번째는 이 임대주택을 가끔 포괄 양도 양수로 이렇게 넘겨받고 넘겨주는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이때 요건을 충족했는지 이걸 잘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거주주택 요건을 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요건인데요. 이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주기간은 통산입니다. 중간에 띄엄띄엄 살았더라도 다 합해가지고 합산해서 2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거주주택이니까 반드시 양도할 때, 팔 때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살고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과거든 현재든 중간중간 띄엄띄엄 다 더해서든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거 많이 물어보시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거주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 그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이렇게 비조정 지역인데 이게 왜 2년 거주가 필요한 거냐, 2년 보유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그건 양도세 비과세 그 이유가 1주택일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인 거고,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는 취득할 당시에 뭐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이걸 꼭 따져보셔야 되고, 물론 이제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지만 상생임대주택을 만들면, 이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는 2년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임대를 많이 하시는 거죠. 한 번도 살지 못하는 분들은. 그 다음에 양도 시기도 중요한데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요건을 다 충족한 다음에 5년, 8년, 10년 다 충족하고 나서 파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 이때인데, 자, 이때는 이 거주주택을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에 남아있는 의무 임대기간 요건 충족 때까지
임대주택의 공실이 6개월을 초과하면 비과세 받은 금액을 추징당합니다. 예, 양도세 비과세 받은 거 다시 토해내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 6개월 초과 공실 관련 기재부 해석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가 별도 영상 만들 텐데요. 때에 따라서는 6개월 초과해서 공실 생겨도 괜찮다 라는 해석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좀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비과세 받겠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네, 이렇게 거주주택을 먼저 팔았다면 반드시 임대주택에 남아있는 의무 임대기간을 다 충족할 때까지는 그 임대주택의 중간에 공실이 6개월 초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6개월 초과 공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을 따로 만들게요. 네, 그때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단기 임대나 또는 폐지가 되는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물론 매입 임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임대 기간을 충족하고 나면 자동 말소가 되죠. 아니면 또 중간에 스스로 자진 말소할 수 있고, 자, 이때 이렇게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됐다면 이때는 그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만약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뭐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이런 것들이 만약에 2개 이상이면 자진말소가 2개 이상이거나 자동말소가 2개 이상이거나 섞어서 2개 이상이거나 이렇게 많다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소가 된 거, 그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는 것. 일단 거주주택은 이 정도만 잘 체크하셔도 큰 실수는 없으십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요건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하진 않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잠깐 멈추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좀 여러분이 참고하실 만한 건 의무 임대 기간인데요. 만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때는 5년이고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 기간에 등록하셨다면 8년이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셨다면 이때는 10년입니다. 이렇게 5년, 8년, 10년 나뉜다는 거좀 주의하시고요. 이번에는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됐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자진말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대상 주택입니다. 어떤 임대주택이 해당되는 거냐? 이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만 해당이 돼요. 폐지 대상이니까 단기 민간 임대나 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나 준공공 임대, 물론 매입 임대 8년짜리입니다. 이 경우만 해당이 돼요. 이 경우만 자진말소하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5년 이내 양도, 이것만 기억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실수하시냐면, 대상 임대주택이 아니신 분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신 분들,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8년 또는 10년짜리, 자, 이분들이 본인들도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자진 말소하시고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예, 이건 반드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건 주의하셔야 되고, 의무 임대 기간도 중요하죠. 반드시 민특법상 절반 이상은 임대하고 자진 말소하셔야 돼요. 만약 5년짜리 단기 임대면 2년 반 이상, 4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면 2년 이상, 그리고 8년짜리 준공공 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라면 4년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진말소 이후에 지켜야 할 것들, 준수사항. 지금 현재는 지킬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조금 문제가 됐었죠.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이후에도 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임대주택은 세를 주고 있어야 되는 거냐,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냐.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있었지만 2022년 1월 24일 날 기재부가 해석을 바꿔주면서 이 날짜 이후로는 이 세 가지 다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말소는 조금 쉽죠?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본인이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지자체가 말소시켜버리니까 이건 쉬워요. 뭐 대상 임대주택이나 그리고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이거 다 자진말소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자동말소 후에 뭐 지킬 거 있는 거냐, 이건 역시 이 날짜 이후로는 지킬 게 없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될 때 이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 이 부분인데요. 먼저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유지가 되는 거니까 대상주택은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입니다. 8년짜리 또는 10년짜리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건설임대.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는 해당되실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건설임대, 장기 일반 민간임대도 해당은 됩니다. 의무임대기간. 이제 이건 뭐냐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그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그 주택이 철거될 때예요. 이때 임대기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는 이 임대주택이 멸실될 예정이거나 아니면 멸실됐거나 이렇게 그 멸실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면 남아있는 의무임대기간은 그냥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지자체 찾아가가지고 말소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소 이유가 임대주택이 정비사업으로 멸실될 예정입니다. 또는 멸실됐습니다. 이걸 꼭 말씀하셔야 돼요. 이 이유로 등록 말소가 돼야 문제가 없는 거지 이거 말씀 안 하시고 만약에 다른 이유로 말소가 돼버리면 혜택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 요게 이유가 돼야 돼요. 꼭 주의하시고. 이제 세 번째, 거주주택을 팔아야 하는 이 시기도 중요합니다.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는 이분들은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이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해요.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말소되고 나서 거주주택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는 현재 법 기준입니다. 현재 법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죠. 이 정비사업은 주택을 멸실하고 나서 공사하고 새 아파트를 짓죠. 지금 법은 이 새 아파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면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법은 반드시 이 주택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경우입니다. 폐지 대상이니까 대상 주택은 단기 민간임대,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준공공임대겠죠. 의무임대기간은 똑같아요. 임대주택 멸실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다면 남아있는 의무임대기간은 그냥 충족한 것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역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말소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소 이유를 임대주택이 멸실될 예정이니까 또는 멸실됐으니까 이걸 꼭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주주택을 팔아야 하는 그 양도 시기는 조금 다르죠. 유지가 되는 임대 사업자보다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주택 철거로 인한 임대 사업자 등록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파는 것. 이래도 비과세 받고요. 근데 이렇게 팔기에는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주주택을 최대한 늦게 팔고 싶은 거죠. 집값이 오르는 시기라서 지금 파는 것보다 나중에 파는 게 나한테 이익이니까. 자,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그 임대주택 철거 전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의무 임대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자동 말소가 됐다면 그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죠. 아니면 임대주택 철거 전에 민특법상 절반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를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이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방법은 임대주택이 철거되고 나서 그 이후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늦게 팔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셋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파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엔 마지막이네요. 임대주택이 포괄양도 양수로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때 경우입니다. 먼저 양도자. 양도자니까 넘겨주는 경우죠. 자, 이때 주의하실 거. 의무 임대 기간인데요. 민특법상 임대 기간은 승계가 됩니다. 만약 8년짜리 등록했는데 6년 임대하다가 포괄양도 양수로 팔았다. 그러면 그 6년이 승계가 돼요. 그래서 이걸 넘겨받은 사람이 2년 충족하면 8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태료가 안 나와요. 8년 못 채우고 팔았지만 과태료 안 나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세법상 임대 기간이 문제인 거예요.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그 임대 의무 기간은 승계가 안 됩니다.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 임대 기간 5년, 8년, 10년 이걸 충족하기 전에 포괄양도 양수로 넘겼다. 그러면 혹시 그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비과세 받은 금액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사람이 임대주택을 포괄양도 양수로 넘길 때는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의무 임대 기간을 내가 다 충족했나? 예. 충족 못했다면 토해내니까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죠.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 절반 이상 임대하고 포괄양도 양수했다. 그러니까 절반 넘었으니까 내가 포괄양도한 시점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아니야? 예, 안 됩니다. 자, 이게 왜안 되냐면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포괄양도 양수는 이 양도자 판 사람의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승계되는 건 말소되는 게 아니고 산 사람한테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서 그 자진 말소 있잖아요.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민특법상 절반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 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왜? 임대사업자의 포괄양도 양수는 자진 말소가 아니니까.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승계되는 거니까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많이 또 혼동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파시는 거예요. 나 절반 넘었는데, 포괄양도양수니까 혜택 받아. 안 됩니다. 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만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는 포괄양도양수 할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세제혜택, 그 세제혜택 받기 위한 임대기간 다 충족했나? 지금 여기서는 제가 거주주택 비과세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종부세 합산 배제, 뭐 양도세 중과 배제,
또 뭐 소득세 감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승계 안 됩니다. 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수자, 이제 포괄양도 양수로 넘겨받는 사람이죠. 산 사람. 자, 이 사람 보시면 의무임대기간에서 민특법상 임대기간은 당연히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예에서 8년 등록해가지고 6년 임대한 사람이 넘겼다, 약을 받았다. 그럼 나는 2년만 하면 8년 채운 거예요. 근데 이건 민특법상 기간입니다. 내가 이걸 넘겨받아가지고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 새롭게 시작이 돼요. 여기서는 이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겠죠. 이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은 승계가 안 되니까 내가 양수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서 나한테 넘어와가지고 임대가 개시된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가요. 그때부터 5년, 8년, 10년 이걸 충족해야 하는 거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 3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날부터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가요. 5년, 8년, 10년 이렇게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 포괄 양수할 때 주의사항. 이미 주택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넘겨받는 그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이걸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9.13 대책 때문에 혜택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세금 혜택 받기 위해서 금액 기준이 있죠.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이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세법상 세금 혜택 받기 위한 임대 기간은 승계가 안 되죠. 내가 받은 날부터 시간 흘러가기 때문에 이 기준시가도 내가 받았을 때 그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넘겨준 사람, 양도자의 경우에 이 금액 기준이 돼가지고 어떤 세금 혜택,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 이걸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넘겨받았을 때 그때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초과, 비수도권 3억 초과라면 나는 혜택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겨받을 때 그때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 내가 이걸 포괄양도 양수로 넘겨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타 주의사항이에요. 이건 뭐냐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한 번이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많게는 네 번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 이상 비과세 받는 건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다들 과거의 그 부칙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나 두 번 될 거야. 예,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절대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 번 이상 받으실 거라면 반드시 그 거주주택을 팔기 전에 주변 세무사님 도움 받거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질의하셔가지고 답을 구한 다음에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주주택을 팔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세금 폭탄을 피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가 요하는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